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민선 6기 마무리 시점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 완성차 공장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인가요? 투자 우선 협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저희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종합산업 들었는데요. 일자리 그냥 생기지 않죠. 네. 사실은 적정 노동시간, 또 적정 임금, 원하층 관계 개선, 그리고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야말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한 네. 지금 대한민국 노사 민정 대타협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서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 저희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모든 조건을 노사 민정 대타협의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응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1일날 저희가 투자 의향서를 받았고요. 네. 4일날 현대자동차 기술진들이 와서 저희 빅그린 산단에 직접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실사를 들어갔고요. 네.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협상단을 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투자 규모 또 법인 설립을 네.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과정들을 좀 밟고 있습니다. 네. 예견되기로는 6월 중 안에 네. 실질적인 투자 협약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결정이 공식화되기까지 수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있는 평화를 향한 강력한 희망과 열망을 갖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네. 청년 일자리와 경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임금 구조 때문에 제3세계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네.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동안 22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을 신설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결국은 고임금에 따른 또 노사 간의 이런 분쟁들 이런 일들이 국내 투자를 이렇게 기피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우리 광주 공동체가 5월에 총칼 앞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함께 구해냈던 이런 마음들이 다음 세대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마음들을 모아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노동조합과 또 뭐, 여러 경제계, 시민사회계 함께 해서, 네.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이 틀거를 맞췄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지난 2월에는 저희가 이제 투자 설명회를 가졌고 네. 또 각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투자 로드쇼를 실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경영진 또 노동조합까지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현대차가 광주에서 하는 현대차 광주 공장이 아니고요. 네. 광주 자동차 공장에서 현대차를 생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현대차가 생산하면 다른 자동차들도 위탁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네.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지만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또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일들이 광주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편에서 군산 GM 공장이 이제 폐쇄되면서 그렇죠. 네.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위기까지 부상됐는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이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일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지만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후손들의 삶은 피폐한 네. 그런 광주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도 되겠지만은요 대한민국 모든 노사 문제의 한 변환점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물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광역히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 광주 지역 내의 항로춤 지역군물 비롯한 민주노총 주요 사업장들의 노동조합 또 시민단체들은 이 일을 함께 이룩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GM 대우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도 주말에
캡 눌러 쓰고 네. 파카 입고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군산을 다녀왔어요. 네. 아, 저게 기업이 무너지면 가장의 신분이 무너지고 가정공동체 지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저는 절박하게 느꼈죠. 네. 그래서 아, 정말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시장이 되는 일보다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번 현대자동차 이 일에 기억하시겠지만 금호타의 일들이 저희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금호타의 문제들이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 이 일도 이렇게 넘어가기 힘든 지뢰밭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아, 광주가 과거와 같이 극렬한 노사의 갈등, 분쟁이 심한 곳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지역공동체의 틀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기업에서 네.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실투자를 확정하면 이 가시적인 성과는 또 언제쯤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8월 정도까지 아마 법인이, 신설 법인이 설립될 겁니다. 네. 이 신설 법인에는 광주시가 당연히 이 대참여 주주가 되겠고요. 네. 현대차 참여하고 광주에는 유수한 중소기업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고요. 또 시민주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노사민정에 대해 타협이 한 모델이 된 광주형 일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18년 이제 6월이죠. 네. 2020년까지는 공장이 완성돼서 1차적으로 10만 대 네. 생산 규모의 자동차가 생산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저희가 지금 3,0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제 큰 추세인 친환경 전기 자동차 메카로서 갈 수 있는 네.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모터, 또 인버터, 이런 새로운 부품, 아울러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의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는 6월 30일로 네, 시장 임기가 끝나시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히는 29일에 저희는 임식을 갖게 되고요. 원래 저희 했던 일들이 아시죠? 안과 네. 의사인 거. 네, 그래서 정말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지금 북녘과 북한과 여러 가지 지금 미래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네. 귀한 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3세계 이런 데 가서 보건의료 진료 이런 일들에 복무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 광주 시민분들께 투표 독려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6시에 저희가 합동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주인된 세상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부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던 우리 광주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최고 투표 참여율로서 민주주의 본산의 이 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